안녕하세요. 양평톡톡 하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상면의 산중마을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나물 채취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도 한번 일손도우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손도우로 왔는데 네. 저도 산나물 좀 딸 수 있을까요? 네. 명이 따보셨어요? 아니요, 저 사실 할 줄 네. 몰라가지고 네. 어떻게 따면 돼요? 아, 명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한 대에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네. 대가 있으면 한 입을 두고 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겉잎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두 개 다 따면 안 돼요? 네, 두 개 따면 내년에는 얘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한 대만 따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한번 따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구나. 작년에 산나물 판매하셨잖아요. 네네. 올해도 판매가 되나요? 네, 올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산나물이 있고 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명이가 있고요. 네. 치가 있고 고사리가 있는데 명이는 네. 지금 4월 7일부터 12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고사리는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하고요. 네. 치나물은 4월 말부터 한 일주일 정도 채취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강상면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주시면 네.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센터로 연락을 네. 주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네네. 여기서 자라는 산나물만의 그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골바람이랑 네. 얘가 정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늑함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그 바람과 이 습도에 다른 데보다 좀 탄단하다 그럴까?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완전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어디를 둘러봐도 네. 뭔가 거의... 인공적인 느낌은 네. 전혀 없고 정말 약간 그 산속에 사는 그런 네. 느낌인 네. 것 같아요. 해발 한 300꼬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300? 네. 네. 저기 밑에서 하는 하우스에 거하고는 식감이 틀립니다. 저도 한번 다시 따볼게요. 겉에 있는 거 이렇게?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겉에 거 따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되게 따시는 거 보면 되게 뚝뚝 쉽게 따시는데 저는 잘 서툴러서 그런지 이렇게 겉에 거를 배운 대로 이렇게 짜잔. 이거 혹시 뭐 맛있게 먹는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명이나물 밥을요. 네. 얘를 좀 지금 뭐 들기름에 볶아서 네. 밥을 해서 달래 간장에다가. 오, 맛있겠다. 송송송 썰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겠네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드셔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주민자치 밴드에 들어오시면요. 네. 그 레시피 있습니다. 아, 레시피도 있어요. 네네. 네. 밴드에 가입하시면 네. 또 산나물 네. 네, 레시피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강상면 주민자치에서 수년 동안 자연스럽게 클 수 있게 그 산나물 재배단지가 아니고요. 자생단지입니다. 자생단지를 만들어서 수년 동안 갖고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힘든 가정을 위해서 여기서 채취한 그 명이나물을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어려운 뉴스를 위해서 쓸 것이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면 산중예끼 산나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세요.